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아니 독도는 우리 땅 해도 시원찮은데 무슨 귀신까지 한국이 세고 일본이 세고. 산모의 뱃속에서 어떤 중절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원 풀어줄게, 결혼시켜줄게, 가라 이러면 간단 말이야. 이런 데 가시면 엄청 스펙터클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콜, 또치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이번에 모실 분은 혜화 선생님하고 한 팀을 이뤄서 계시는 분을 소개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또치와 마이콜 요런 거지. 이해했어요? 빠딱빠딱 팍 돌아갈 거예요. 지금 모시는 분은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봤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신기가 세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라잉? 이분도 역시 요 손가락 자주 올라오네. 근데 요 손가락이 자주 올라올 수밖에 없어. 요쪽에서 손가락에 꼽혀물거든. 그러니까 요것이 올라오지. 요걸 내릴 수가 없지. 인정인디? 천지 도령님을 모시도록 할게요. 도령님. 아, 도령님 혹시 그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지 도령이고요. 이제 신받은 지는, 신내림 받은 지는 얼마 안 됐고, 얼마 전에 그 100일 기도가 이제 끝난 좀 따끈따끈한 애동 제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네. 나보다 동생 같기도 하고. 나이가 겁나 젊으신 것 같아요. 나이 여쭤봐도 돼요? 네, 뭐 일단은 동안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고요. 저는 이제 토끼띠고 34살입니다. 네, 34살. 오, 뭐야? 좀 어려보... 나이 높인 거 아니에요? 동생 같은데. 와, 근데 엄청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다니던 그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왜?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는 신수나 이런 거를 보러 다니시고 이제 점집에 막내를 하시던 분인데, 원래 제가 무당의 미음자만 들어도 막 진짜 치를 떨고, 이거는 좀 유튜브 촬영이니까 직접적으로 욕을 못 하려나? 어쨌든 엄청 진짜 막 욕 아닌 욕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원래 인간적인 겁은 없는데 이 귀신에 대한 겁이 엄청 알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신병을 앓으면서 많이 봤어요. 사람 형체로 다 보였어요. 처음에는 뭐 전부 다 옷 색깔까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가 나를 안 보더라고요. 저를 안 봐요. 한 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밥을 먹고 친구랑 나왔는데 저쪽에서 머리 짧아가지고 어떤 젊은 남자애가 눈도 안 껍뻑거리고 머리도 스포츠 머리인데 막 엄청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저랑 부딪힐 이런 그런 거리에서, 간격에서 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인 줄 알고 이게 비켜졌는데, 얘가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라고 해야 되나? 우리 슬로우 모션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귀신이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요. 감정적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요.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가고, 그러니까 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을 못해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뭐 만지고 싶으면 만지고, 얘가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게 단데. 아니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이 순간이 딱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눈알도 보이더라고요. 눈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랑. 그 순간 왜 그때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귀신이 저를 인지를 못했었어요. 귀신인지도 몰랐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있군. 아, 귀신이다. 근데 인간적인 겁이 없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 대학교 축제 때, 이건 잠깐 여담인데, 그 미용과가 있었어요, 저 다니던 그 대학에. 그래서 그거 어디 이 목까지만 있는 마네킹을 학교 후배가 구해다가 이렇게 문을 열면은
여자애들 놀래켜준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불 다 꺼놓은 강의실에 들어갈 일 있어서 들어갔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냥 툭 떨어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저는 공포영화 되게 잘 봐요. 소리 1도 안 내고 눈도 안 깜빡거리고 잘 봐요. 진짜 그냥 어떤 공포영화든. 근데 귀신만 보면 막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겪으면서 아 귀신이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괜찮겠구나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얘가 뛰어가면서 딱 멈춘 그 0. 몇초 순간에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소름이 온몸에서 다 돋으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나를 아나? 그럼 이제 다음에 귀신을 만나면 얘네가 나를 아나? 이런 오만 가지 생각에 뭐 잠을 못 잘 정도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엄청 걱정을 많이 했죠. 무서웠어요, 그건 사실. 그때 이후로 뭐 어떤 경험들은 있지만 무섭다라고 느낀 적은 없고 그때 아 이제 야 이거 온 세상 귀신들이 나를 다 알려나? 아씨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걸로 시작됐는데 그게 끝은 무섭더라고요. 진짜 해코지 당할까 봐 귀신들한테 무당이 되기 전이니까 그때가 조금 무서웠었어요. 네 귀신의 이제 종류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나 외국 모든 나라에는 이제 귀신이 이제 존재를 하죠.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신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설의 고향 보시면 뭐 처녀 귀신, 사토하는 처녀 귀신, 그리고 뭐 총각 귀신,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있겠죠. 근데 이제 귀신의 종류에는 그것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동물들도 귀신이 될 수 있고 그런 귀신이 빙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 여성도 있지만 이 태아령 굉장히 이건 좀 무서운 귀신입니다. 그렇게 종류를 나눌 수 있고 이제 살아생전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죽었냐 어떻게 됐냐 어디에 매여 있냐에 따라 수살기 뭐 지방령 잡기 뭐 객사기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말 그대로 처녀 때 죽고 뭐 총각 때 죽고 이런 건데 일단 귀신이 돼서 이제 구천에 떠돌게 되면 원지고 한진다고 해요. 한이 많겠죠.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귀신이 되면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한 엄청난 그런 한을 보여요. 처녀 귀신은 결혼을 못해서 물론 총각 귀신도 결혼을 못해서 이제 뭐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집중을 한다고 해야 되나 좀 말씀드릴 게 그 다음 이제 태아령인데 태아령은 보통 말 그대로 그 태아 산모의 뱃속에서 어떤 중절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아니면 내가 임신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이제 몸을 소중히 이렇게 하지 못하다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쉽게 얘기해서 처녀 총각 귀신은 우리 보면 뭐 절에서도 그렇고 영혼 결혼식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결혼을 못해 죽은 한이라면 그냥 결혼시켜주면 그냥 돼 그냥 끝나 그냥 그 원풀어 줄게 결혼시켜줄게 가라 이러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태아령이 중요하냐 태아령은 원하지 않든 원했든 부모의 살생으로 인한 귀신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살생이라는 말을 이제 신당에서 담긴 좀 그렇지만 입에 담긴 좀 그렇지만 어떤 죄보다 좀 큰 수 있는 죄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탓이든 자연적이든 어쨌든 이 아이는 세상 밖에 태어나지 못한 그 원, 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한 가지 좀 또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뭐가 됐든 울어요. 근데 나이가 좀 더 먹잖아요. 그러면 사탕을 달래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를 줘 그러면 안 울어. 근데 아이가 좀 더 커요 그러면 사탕 하나를 주잖아 계속 울어. 아픈 줄 알아. 아니야 두 개 달란 얘기야. 이 얘기가 뭔 얘기야. 아이는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귀신은 죽게 되면 귀신이 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이제 치우쳐서 보고 싶은 보러 가고 만지고 싶은 만지고 그런데 태아령은 감정에 치우친다라는 말도 모자라요.
이 태아령은 본능에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이지고 한이 졌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미워. 근데 알고 봤더니 어머,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으면 나를 생각해서 나를 기려줘야 되는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아기를 낳네? 이런단 말이야, 태아령이. 근데 태아령이 보통 봉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명절에 인사를 갑니까? 아니에요. 병원에서 처리를 하거나, 말하면서 이게 좀 감정이 격해지는데, 봉분 하나 없이 참 억울하게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게 태아령이에요. 자, 그랬어요. 정리를 하면 본능에 따라 변덕이 심해, 질투도 심해. 왜? 우리 애들 남의 애기가 장난감 갖고 놀 때 나 갖고 놀고 싶다고 막 뺐잖아. 질투가 엄청 심해요. 그런 본능에 따라 움직여.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고 있자니 우리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내 동생이라는, 딸이든 아들이든 낳고 이 동생이라는 애는 막말로 엄마 젖도 먹고 뭐 분유도 못 걷지만 엄마 품에 안겨있고 울면은 와가지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등 따시고 배불러. 이 태아령이 보니까 그러면 엄마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날 잊고 있는 우리 엄마를 보아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동생을 보아하니 이 태아령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아령이 지피는 이런 사례자분들은 꼭 태아령은 천도를 해달라, 해주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로 일단 태아령은 무당이 좀 하기 좀 까다롭고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연가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이건 태아령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수살기,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성별에 따른 분류가 아닌 어디에 뭐 이렇게 얽혀있는 지방령,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일단 잘 들으세요. 내가 집에 보일러를 켜고 있지만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 왜 이렇게 니네 집 더워? 이러는데 나만 춥다. 수살기가 붙어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 뭐냐, 수살기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연가는 내가 죽어있을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는 연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가 나서 머리가 깨졌어. 그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뭐 암이 걸렸어. 그러면 이제 무당은 직이라는 걸 받아요. 이거는 연가가 주는 어떤 그런 뭐 신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무당 입에서 뭐 목에서 배에서 뭐 통증이면 통증, 냄새면 냄새. 특히 이제 퇴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가가 빠져나갈 때 엄청 역한 냄새를 풍겨요. 그 연가의 냄새가 엄청 역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비릿하기도 하고 어떤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하고. 빼내주는 건 좋은데 그 빼내는 그 순간에도 무당들이 그 냄새 때문에 엄청 괴롭거든요. 어쨌든 그 수살기라는 게 물론 물에서 죽은 귀신이 맞긴 해요. 우리가 뭐 들에서 죽었는데 뭐 살아생전에 이 귀신이 수영을 좋아해서 물가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뭐 눌러붙어서 수살기가 되냐,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귀신은 그 죽은 그 순간의 모습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원이 지고 한이 지는 거거든요. 물에 죽은 귀신이 수살기가 되는 게 맞아요. 수살기는 물에 빠져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얼마나 그 익사를 할 동안에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내가 원이 지고 한이 지는 거야. 이 물에 나밖에 없는데, 우리 봤죠? 전설의 고향. 같이 가. 뭐 해? 어? 내가 뭐 이뻐해 줄게. 하잖아요? 귀신이 자꾸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시면 알잖아요. 해수욕을 하거나 계곡에서 놀 때 누가 내 발목을 잡아 끄는 것 같고. 맞아요. 수살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까 말했듯이 나는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탄다, 나는 보일러를 켰는데 나만 춥다, 다른 사람들은 다 덥다, 그러면 물론 체질이 그럴 수도 있지만 수살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종류도 많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거에 원이 지고 한이 지느냐에 따라 그 귀신의 종류가 바뀌어요. 뭐 지방령? 내가 거기에 죽진 않았지만 떠돌다 보니, 집도 절도 없는 이 귀신이 떠돌다 보니 어디 사람 먹고 음침하고. 귀신은 음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양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기가 세고, 음기가 세다는 건 습하고 뭐 좀 어두컴컴하고 약간 뭐 춥고 이런 데를 말해요. 귀신들은 그런 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하자면 정리가 안 돼 있는 자질구리한 게 있는 어떤 그런 곳? 집 정리 안 돼 있으면 귀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정리 꼭 하시고 어쨌든 그런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제 눌러붙고 싶다. 아 여기 들어오니까 좀 괜찮네? 이런 데에 거기에 지방령이 이제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던 어떤 그런 정처 없이 떠돌던 귀신들도 그런 거에 따라서 귀신의 종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뚜치어 마이콜 구독자 여러분들 흉가도 많이 가시고 어떤 뭐 철이 되면은 좀 그런 걸 계획하실 수 있을 텐데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스펙터클한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돌아다녀 보시는데 좀 더 어두컴컴하고 좀 더 물가가 있고 좀 더 뭐 추운 것 같고 좀 더 어지러져 있고 좀 더 어둡고 뭐 이런 데 가시면 엄청 스펙터클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한 거를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흉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아 뭐 일본 귀신이 더 쎄 아니요 한국 귀신이 더 쎄 귀신도 팬이 나눠져 그러고 그래갖고 이거를 갓 신내림을 받으신 신발이 엄청 세신 분 이분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죠. 에? 무당으로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아니 독도는 우리 땅 해도 시원찮은데 무슨 귀신까지 한국이 세고 일본이 세고 그러면은 저 봐봐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나라 5천년 역사라고 해봐. 그리고 일본은 뭐 얼마 역사라고 해봅시다. 근데 미국은 저기 만든 지 뭐 몇백 년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엄청 빨리 발전됐잖아. 총 들고 죽은 귀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미국 귀신이 제일 세고 세지. 총은 쏘면 되고 막말로 봐 브라질 귀신 새 건데 까뽀에라 하니까 응?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진지하게 이제 해본다고 하면 한국 귀신이 세냐 일본 귀신이 세냐 그것은 우리 내가 뭐 적인 아니지만 조금 선전 아닌 선전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 그 영화 보면 다 그 힌트가 있어요. 저 뭐야 이범수 나온 영화 보면 그 명대사 있죠. 뭐 뚝방 전설인가 뭔 전설인가 있잖아. 그거 보면 그러잖아.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이제 강한 놈이라고. 도깨비 좀 드라마 좀 봐보세요. 그거 누구야? 박중원인가 뭐식인가 나오죠. 그 사람이 끝판왕이잖아. 물의 검으로도 안 죽잖아. 불의 검으로 막 죽고. 바국이들. 그러면 한국 귀신이고 일본 귀신이고 미국 귀신이고 어디 저 북한 어디 저기 소말리아 귀신이고 간에 귀신이 한이 지고 원이 졌을 때 중천은 떠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한을 풀지를 못하고 이제 세월이 흘렀을 때 귀신들도 그 기억이라는 게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퇴색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본능에 가깝게 돌아가요. 뭔가를 이루지 못한 거 뭔가를 하지 못한 거 하고 싶은 것만 남아요. 그게 이제 묵어서 하루가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오늘이 되면 좀 더 세지고 내년이 되면 좀 더 세져요. 귀신이라는 게 그 원이 지니까 우리 신령님의 원력처럼 귀신은 한이 세지고 그걸 풀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갈망 이런 것들이 세지면서 원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귀신이 죽었을 때 그냥 영가가 돼. 근데 그 한을 풀지 못해. 그럼 이제 원기가 돼. 원이 진 귀신이 돼. 그러면 각 나라마다 원기도 있고 악기도 있을 거예요. 일단 그런 개념은 없어요. 없고 어떤 귀신이 뭔가 좀 더 강력한 원한을 가지고 있느냐 뭔가 이걸 풀지 못하고 더 뭔가 한이 더 쌓이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세고 뭐가 약하고 한국이 저기하고 일본이 저기하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치아 마이콜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좀 더 재밌고 좀 더 자세하고 뭐 좀 더 궁금한 내용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